이것도 이제 2000년대생들은 모를 겁니다. 고등학교 딱 가는 순간 어이 야 일로 와봐. 왜? 이건 아 이러지 마. 야 너 젖꼭지 대라. 아!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, 와일드쿤입니다. 오늘의 제가 준비한 이상형 월드컵 바로 애니 속 들어가고 싶은 조직 월드컵. 자 오늘은 애니 속 들어가고 싶은 조직 월드컵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가장 매력있는 조직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. 짱구 원장 모임, 이거 기억납니다. 이 장면이 뭔 줄 아시나요? 이 장면이 짱구가 장난치다가 어느 양아치처럼 생긴 사람한테 시비를 털었는데 그 시비 턴 양아치가 어이 꼬맹이 뭐야 이 새끼야 하면서 갈구려는 순간 이 장면이 나옵니다. 무서운 선생님들 좀 많이 있습니다. 외단 유명하죠? 외단도 상당하긴 한데 여기 들어가는 순간 받쳐집니다. 거짓말 아니야. 요 중앙에 있는 애가 받친다 하면 이제 베리트가 눈을 뜨면서 우리 다 받쳐집니다. 우리 다 받쳐줘 재물대. 왼쪽 가겠습니다. 싸울 일은 없어요. 아 카이바 코퍼레이션 제1그룹. 제1그룹은 카이지로 유명한데 거기서 나오는 그 명장면 있잖아요. 카이지가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편의점 카트 역할을 맡은 오우츠키가 있어요. 오우츠키가 카이지그 이거 한번 먹어봐 하면서 맥주캔을 딱 주는데 그 카이지가 딱 받고 그 명장면. 나 그거 보고 아사히 맥주 빨았잖아. 카이바 코퍼레이션 미친 사장님. 이 세계관은 놀랍게도 카드 없으면은 안 됩니다. 카드가 주민등록증 역할을 해요. 아나 근데 유유왕 좋아해서 난 여기 갈래. CP9 스즈란. 솔직히 남자들 지금 2000년대생들은 모를 겁니다. 1990년대 80년대생들 한 번쯤 이 스즈란을 꿈꿨습니다. 이것도 이제 2000년대생들은 모를 겁니다. 고등학교 딱 가는 순간 어이 야 일로 와봐. 왜? 이건 아 이러지 마. 야 너 젖꼭지 대라. 아! 와 이거는 아, 이건 아카츠키지. 아 이거 아카츠키요. 세균맨 일당 비빌 수 없습니다. 난 아카츠키예요. 아카츠키 다 죽지 않냐고요? 세균맨 일당도 늘 당하고 사는데요. 왜요? 암흑 요리 이거 그거다. 야 요리왕 비룡 진짜 역겨운 거 아니야? 요리왕 비룡에서 이제 요리하잖아. 이제 막 여러 여차저차 해가지고 딱 승부를 내. 그럼 비룡이 이기잖아? 은근슬쩍 팔뚝에 묶은 그 두건을 싹 뺀다? 그리고 거기서 LED와 함께 싹 하고 나와. 내가 보기엔 비룡 일부러 그걸 좀 약하게 묶었어. 진짜 왜 기반자 새끼야. 꾸러기 수비대 이거 아시나? 이거 엔딩 되게 암울합니다 여러분들. 물론 엔딩 그 다 살아나긴 하지만 그 살아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진짜 너무 암울해요 이거. 아 근데 난 개인적으로 꾸러기 수비대 갈래. 아 절대 아 수인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꾸러기 수비대 가겠습니다. 와 커살때대 바로크 워크스. 바로크 워크스도 나쁘진 않은 회사인데 아군 사장님이 얼마나 챙겨주는데. 아 커살때 이거 나 온이 되는 거 아니냐? 여기 루이 같은 애 나오면은 나 바로 그냥 스테이크 돼요. 바로크 워크스 가겠습니다. 붉은 자수. 와 개 역겹다 순간. 어 순간 역겹다고 생각했어. 이 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짓단. 나 그런 거 제일 웃겼는데 어린이 탐정당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 뭉치가 이제 검은 조직의 진 워커 이런 거 있잖아. 그거 보고 개빵 터졌는데 아니 묘하게 설득력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아프톡신 먹은 거지 얘들도. 여기는 진짜 무난한데 붉은 장미 탐정사는. 우리도 월급은 잘 챙겨줄 텐데. 야 떡잎 반범대 후디 빼고 나 넣을게. 야 떡잎 반범대 괜찮아. 후디 빼고 훈발놈 빼고는 괜찮아. 편집자님 여기 훈발놈은 모자이크 해주세요. 아 환영여단. 아 진짜 헌터엑스 헌터 보면 환영여단 진짜 빨만한데 각해단이지. 솔직히 인정하자 각해단이지. 아 근데 나 전기 충격기 잘 버틸 수 있을 자신이 없는데. 좋지는 않겠지만 많이 아플 거 아니야. 난 아픈 것도 싫은데. 그래도 얘들이 동료에는 진짜 개쩔어. 내가 위험한 상황일 때 로켓단 이 동료도 있으면은 지켜줄 겁니다. 난 로켓단 진짜 멋있는 애들인 것 같아. 검은 조직 때문에 솔직히 아, 홈플러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검은 조직은 그 꼬마 하나 못 잡아가지고 난린데. 어? 야 방금 내가 어린이 탐정단 그대로 말할게. 세모, 뭉치, 아름이. 아 진짜 아니야? 얘들은 아포토신 마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? 호문클루스. 아 나 호문클루스 어떡하지? 호문클루스가 멋있긴 해. 나는 호문클루스끼리도 싸워. 근데 불사라고? 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. 나는 호문클루스 할래. 난 뭐하지? 야 새로운 그런 거 없냐? 대제 중에 하나? 추함? 아 추함의 호문
호모쿨루스. 에드도 걸을 듯 추함의 돼지라니. 나는 호모쿨루스 할게요. 아, 간지나긴 해. 아, 이게 호정식산대가 간지나긴 해. 근데 이 새끼들 무슨 속셈인지 잘 모르겠어. 이거 Z전사? Z전사 정도면은 괜찮긴 한데 좀 싸울 일이 많지? Z전사는? 그리고 어차피 내가 죽어도 502가 살려주지 않을까? 502가 멍청해도 친구에는 강해요. 난 Z전사를, 얘들 거품이 너무 많아. 이거 보자마자 웃음이 나오네. 아 이거 진짜 얘 빼곤 진짜 아 다 거기서 거기 같다. 얘는 진짜 무서웠거든. 피노키오몬? 얘 리키한테 개발리잖아. 리키가 입으로 조져가지고 피노키오몬 차단했잖아. 야 너 친구도 없냐? 리키 인성질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. 에스파다. 아 솔직히 에스파다 다 필요 없습니다. 국간지 1인. 솔직히 에스파다는 얘가 다 먹어 살렸다고 생각해. 다 그냥 거기서 거기야. 아 그나마 이제 꼴림? 그나마 꼴림. 에스파다 할게요. 백호군단. 근데 백호군단 진짜 멋있는 애들이다. 백호가 이제 농구하러 가잖아. 보통이라면 이 새끼들 이거 하면서 할만한데 응원해주잖아. 진짜 멋있는 애들이야 백호군단. 세일러 전사? 내가 남잔데 왜 세일러 전사를 해야 되냐? 얘 세일러 전사 그거 아니야? 완전 그거네. 이거 엔젤릭 버스터네. 엔젤릭 버스터. 안 해. 뭔 도승이에요. 안 해요. 언제였으면 가능했을 거라고요? 조용히 하세요. 저스티스 리그 대 짱구 원장 모임. 짱구 원장 모임이 나을 것 같아요. 저스티스 리그 가면은 힘들어. 내가 그 악당들 상대할 그런 능력은 안 돼. 나 무슨 능력 있어. 그냥 평화롭게 짱구 원장 모임 갑시다. 떡잎 방범대 대 CP9. 떡잎 방범대 가면 재밌을 것 같긴 해. 훈발롬 거르자고? 아 진짜 훈발롬. 내가 딱 떡잎 방범대에 들어갔어. 그래서 극장판 명광의 불고기 로드에서 내가 짱구랑 도망치는 신세야. 근데 이 훈발롬이 같이 모이지. 모여가지고 집안에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하면서 훈발롬이 이러면 과자 주시는 거죠? 와 생각만 했는데 와 얘들아 생각만 했는데 와 직업 마렵긴 해. 돈이 쳐내고 내가 들어가야겠다. 카이바 코퍼레이션 대 꾸러기 수비대. 아 난 솔직히 수인 좋아하면 여기야. 난 꾸러기 수비대 할게요. 기승절 꾸러기 수비대다. 바로크워크스 대 백호군단. 아 솔직히 찐 친구는 백호군단인데. 아니 바로크워크스가 복지가 좋아. 우정도 우정이지만 솔직히 돈이 있어야 우정도 생기는 거 아니냐? 난 복지할래. 현실을 보자. 와 아 이거는 뭐 안돼요. 여기 들어가면 힘듭니다. 그냥 우리의 로켓단. 내가 포켓몬이어도 지우보다는 로켓단 들어가. 로켓단은 그거 있잖아요. 지우 포켓몬들은 이제 땀바닥에서 먹는데 이 로켓단 포켓몬들은 탁자 위에서 딱 차려입고 먹잖아. 진정한 동료라니까. 말로만 동료하는 게 아니야. 얘들은 진짜 동료야. 호몽쿨루스 대 Z전사. 아 나 근데 나는 왜 선역보다 빌런이 더 땡기지? 나 솔직히 하나의 컨셉을 잡고 한다면은 난 악역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. 난 현실은 차오즈급 존재감. 붉은 장미 삼총사 대 아카츠키. 아 이건 뭐 아카츠키죠. 페인전 때 딱 아카츠키 하면은 진짜 간지 중에 간지였어요. 아, 에니스 속 들어가고 싶은 조직 월드컵 8강입니다. 바로크워크스. 야 간지든 돈이 있어야 간지가 생겨. 얘들 다 돈 없잖아. 얘들은 회사야 어찌 보면은. 짱구 원장 모임 대 꾸러기 수비대. 아, 근데 맞다. 꾸러기 수비대 들어가면 다 뒤져. 다시 살아난다고 치지만 난 죽는 게 싫어. 그래서 평화로운 짱구 원장 모임이 좋아. 아, 야 이거 좀 고민. 아, 하하, 호몽쿨루스 대 로켓단. 아 이건 좀 어렵네요. 멋있긴 해 호몽쿨루스 집단. 추함의 왈도쿤. 굉장히 악착같이 살 것 같지 않아? 근데 우리는 가깝단 가자. 가깝단 우정이지. 간지도 좋아. 간지도 좋은데 난 우정을 믿을래. 떡잎 방범대 대 칠무에. 아 이 훈발롬이 훈발롬이 왜 있지? 그나마 떡잎 방범대 가겠습니다. 그래도 이 훈발롬 빼고는 우정이 좋아요. 다들 이미지 쇄신했어. 와! 젠장! 애니 속 들어가고 싶은 조직 월드컵 4강이라고! 로켓단! 야옹이만 있어도 얘들 평생 먹고 삽니다. 아니, 말하는 포켓몬이 말이 되냐? 국박사님이 얘 보고 얼마나 헐컥댔는데. 야, 애들 말만 해석해줘도 이거 다 끝났어. 얘 엄청 똑똑하잖아요. 로켓단들이 타고 다니는 그 기계도 있잖아요. 얘가 만드는 거예요. IQ 적어도 400은 됩니다. 얘 고양이 아니야. 얘 이세계물 주인공이야. 혹시 모르는 거야. 진짜로다가. 짱구 원장 모임 대 바로크워크스. 아 원장 모임도 괜찮긴 한데 난 역시 바로크워크스다. 자 대망의 결승전. 에지속 들어가고 싶은 조직 월드컵입니다. 바로크워크스 복지 좋고 사장님이 직원 케어 잘해주고 터치 안 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. 로켓단 뭐 말이 필요합니까? 나는 역시 바로크워크스 복지도 복지지만 저는 로켓단 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승자는 로켓단. 자 랭킹 한번 보도록 하죠. 와, 이 개...
개 같은 애들. 어, 보자마자 욕 나왔어. 어, 보자마자 욕 나왔어, 얘들. 아니, 이거, 씨, 바로 우리 고길동 아저씨의 삼남배기 맛 좀 봐야 되는데, 얘들. 자, 이렇게 해서 애니 속 들어가고 싶은 조직 월드컵을 한번 해봤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랭킹 1위, 조직 월드컵 1위를 부르시길 바랍니다. 재밌었네요.